중국 주식 살지라는 질문인데, 중국 주식은 뭐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KWEB? 예, KWEB 요런 거? 크린시어즈, CSI, 차이나 인터넷 ETF 요런 것들은 뭐 물론 보시면 많이 올라갔지만 그나마 이걸 주봉을 바꿔 보게 되면요. 월봉? 좀 올라갔죠. 이거 뭐그 ETF니까 그나마 할만하고, 아, 개별 종목들은 너무 많이 심하게 올라갔어요. 진짜 너무 심해요. 그래서 딱히 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맵을 좀 보고, 보자, 한번 중국을. 월드 보겠습니다, 월드. 보시죠, 중국. 오늘 또 올라갔죠? 오늘 보시면, 좀 키워드리면, 네, 엄청 좋아요. 뭐, 알리바바, PDD 다 올라, 거의 다 올라갔죠, 거의 다. 다 보이시죠? 네, 엄청 올라간, 보십시오. 진짜, 와, 알리바바도 2.75%, PDD가 4.02%, 네디즈가 2.79%, 진동닷컴이 4.18%, 리오토 7.53%고요, 염차이나 5.05%, 니오, 12.5%로, 니오는 오히려 자금 확보해갖고 더 좋아지죠. 오늘 아마, 달러 기준 억 달러 넘게 돈 받았습니다. 예. 총알 생겼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포함돼서 더욱 뜨겁습니다, 리오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약간 좀, 굳이 지금은 조금, 너무 심하다, 올라간 폭이. 왜냐면 중국 부양책인데, 중국 부양책도 각각 기업을 나누게 되면 어떤 기업이 얼마나 수혜를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지만 너무 약간 좀 묻지마 매수가 다시 몰리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번 상승했던 때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그분 다 그대로 물렸고 전 물렸거든요. 물려서 많고도 심했죠. 제 지인도 샀었고. 근데 이번에 진짜 운 좋게 빠져나옵니다만 또 모르죠. 또 다시 또 그분도 급등하고 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우리 회원님들 보호 차원에서, 예, 실적이 좋았다면 당연히 사라고 하겠지만 실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아닌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맞죠 이사님? 어렵죠 사기 지금. 그쵸, 약간, 네. 이게 좀 빠릿빠릿해야 뭐 되는데요, 솔직히. 이게 미국 주식이 오래 하다 보면 뭐 저기가 될까 말까 이렇게 일단 의심부터 들잖아요. 저 자신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저번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부양책 나올 때마다 실패하는 바람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뭔가 좀 한꺼번에 나오면서 뭔가 다르다, 느낌은 다르다 알겠는데 실행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그럴 때마다 그 소위 말하는 손해를 각오하고 빨리 들어갔으면 크게 수익이 날수 있었던 건데 그러지 못했고, 지금에 하기에는 단기간 너무 오르긴 했지 않습니까? 너무 올랐죠. 아. 이게 뭐그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뭐 성공 확률을 아주 높게까지는 안 보는 쪽도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예, 지금에 들어가는 거는 리스크를 너무 많이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약간 그래서 지금 판단이 예. 늦었다는 생각. 그래서 서학개미도 지금 이제 오히려 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좀, 이때 빠져나와야겠다, 오히려. 뭐 예, 그럴 그런 수게 있죠. 아닌가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굳이 한다면 그냥 ETF가 그나마 무난해 보이죠? 이사님 보시기에도. 네, ETF 뭐 사면 안 만약에 되나? 예, 그나마 예. 그래도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투자가 들어가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의 미래가 달린 쪽이기도 하고, 그런 데는 뭐 장기적으로 좋겠죠. 근데 이제 워낙 거기도 올라오긴 했는데, 네. 산다면 거기서 이제 한번 리스크를 짊어지고 이제 한번 보긴 봐야 되지 않을까. 바로 지난주도 그랬지만, 뭐, 이걸
길게 끌고 간다기보다는 언제든지 빠져나온다는 각오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막 사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막 올라가니까. 근데 욕심이 나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중학개미들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몇번 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렇게 재난이 있을 때 보험사의 주가는 하락할까요? 하락일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계속 허리케인 엘헬렌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제 끝나고, 허리케인 물러가고, 앞으로 좀 시간 걸리면서, 피해 규모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아직 모르다 보니까 지금 보험사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손해가 커지면 주가는 빠지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고 일정 부분 손해를 이제 그 보험을 예상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정도 안에서 물어주게 되면 별로 문제 없는데 아주 정말 피해 크면 주가가 빠지겠죠. 그래서 A 주식 투자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거의 뭐 보합권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보시면. 프로그레시브도 뭐 강보합, 처보도 뭐 그냥 약보합 다 보합권이 보합권.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올스테이트 같은 게 이제 저기 손해보험회사인데 이것도 좀 이따가 이건 뭐좀 향후 추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예. 네. 근데 저기 그 남동부 쪽 하지만 이번에 또 피해가 커 100명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보니까 아까 사진 봤지 않습니까? 조만간 좀 짓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 있는 건데, 그냥 보기에는 기사 나온 거에는 그냥 수십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 뭐 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예, 보면 될것 같다.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발레로너지는 어떤 모멘텀을 기대해 볼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것 같은데, 유가 정말 유가 똑같이 움직이죠. 답답하고 엑스모빌 뭐 쉐브론하고 더 나은 것도 없고. 그냥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엑스모빌 쉐보론을 보유하지 않아서 그렇죠? 엄청 답답해요. 갖고 있으면. 왜냐면 유가 답답하니까. 그래서 뭐그 정도의 모멘텀이고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실적은. 그렇지만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뭐 주가 안 빠질 이유뿐이지 올라갈 또 이유는 안 되거든요. 에너지 기업들은. 더욱이 또 최근에 유가 빠진 것을 감안하면 잠깐 볼게요. 예, V예요, 그죠? 답답하죠. 예, 이게 일봉인데. 예, 유가 빠져 똑같이 빠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냥 갖고 있으면, 진짜 숨이 턱턱 막히죠. 재미없죠. 근데 모멘텀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모멘텀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은 할수 없고, 참, 오늘 좀 뛰겠죠, 오늘? 예, 좀 올라가죠,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이란이, 이제 당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임박했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죠. 한다는 게 공격했다는 게 아니고, 공격할 것 같다는 그런 내용 때 유가 좀 올라가는 건데, 그것도 이제 그냥 그런 움직임만 있던 것뿐이지, 저번에 얘기했듯이, 당장 이란이 어떤 공격하기에는 좀, 예, 쉽지 않을 거예요. 이란이 경제상이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이란 대통령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그렇게 전쟁할 마음 별로 없다고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간 움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답답하게 보고 있으니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사님은 에너지가 전혀 안 보죠, 이사님은. 관심이 네, 없죠? 최근에, 네, 거의, 거의 안 보죠. 예, 안볼 거예요. 예. 에너지주는 잘안 사게 되죠. 만약, 경기 침체, 뭐, 22년 같은 상황이 오면 뭐좀 손대보겠지만, 사도 에너지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를 보고 사니까 뭐, 사도 태양광 쪽이나 그렇죠, ESS나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쪽을 사겠죠, 성향상. 그거 사겠죠, 예. 예, 그렇죠. 항상 그걸 살것 같고, 굳이 저기는 안살것 같긴 합니다.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석유 제품, 뭐 석유 쪽은 뭐 만들거나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딱히 어떤 올라갈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 이렇고 주봉도 재미없을 거예요, 이렇게. 예, 재미없죠. 근데 그렇다고 많이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답답하죠. 그리고 다시 항상 퍼가도 낫죠. 근데 그나마 아까 저기 뭐죠? 이거는 그나마 저거? 옥시덴트 페트롤리움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볼까요, 한번? 이건 더 심하게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플루언스 에너지 목표가가 하향됐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셨는데, 뭐지? 심볼이 뭐죠? FLNC. FLNC? 예, FLNC. 목표가 향이 나왔습니까? 보겠습니다, 지금. 네, 다운그레이드가 나왔네요. 중립, ET에서. 예, 중립으로 내리고, 24까지 내렸는데, 목표 주가 하향이 나왔는데, 크게 나왔네요. 24까지. 오. 근데 최근 주가는 뭐,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뭐, 그건 없는데, 회사도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향후 먼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사는 거지. 단기에 이런 그 증권사의 뭐라 그러죠? 의견에 이렇게 틀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오늘 지금 빠진 그러니까 이게 요 앞전에 뭐 십몇 달러까지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또 그렇죠, 올라오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가지고 있으면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뭐또확 빠지면 좀더 산다는 생각으로 그냥 있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이고 미래에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단기에는 당연히 뭔가 없겠죠.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미래를 보고 이제 그렇다고 이런 종이 종목에 뭐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그렇게 여기 사도 뭐 조금 사보겠지 뭐 많이 살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상황 봐서 더뭐 포지션을 늘리든가 줄이든가 하는 부분이지 여기를 많이 가져가서 막그 고통받고 싶진 않거든요. 나중에 조금 사보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비싸도 더 사고 뭐 이래야 되는 거니까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아, 빠지면 또 조금 싸게 살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더 좀. 그렇군요. 예, 중립까지 내렸고요. 목표 주가 24를 제시했습니다.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또. 델은 연말에 좀 힘좀 낼까요? 델이요? 델이 굳이 연말에 지금은 힘못 내나요? 지금 델은? 볼까요, 한번 차트를? 아,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구나. 연말에 힘을 내겠습니까, 대리 이사님? 뭐 그거는 뭐뭐 그거 상관없 뭐 엔비디아가 힘을 내야죠 뭐. 아, 엔비디아가 네, 델은 어쨌든 엔비디아의 노예가 된 상태니까. 노예가 노예죠. 거의 돼갖고 예. 차트 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그게 똑같네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왠지 똑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라고. 아이고, 똑같네. 아, 조금 이렇게 그게 똑같네. 궤적이 궤적이 똑같아요. 같다니까요. 네. 같아요. 같은 모습을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 엔비디아 동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럼 엔비디아가 연말쯤에 살아날지는 블랙을 아까 말씀하신 뭐 그래도 블랙을 칩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연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엔비디아도 내년 블랙웨일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올해 마지막까지는 전혀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뭐가 뭐. 예, 없어요. 새로운 기대로 뭐할게 없으니까. 내년에 나올 때 뭔가, 한번, 델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네. 예, 블랙웰 탑재 서버를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뭐, 휴마컴 나가 떨어지면 아마 또 많이 오를 수도 있죠, 반대로. 아, 슈마커 때문에 네, 예, 뭐, 그러니까 따로 움직인다면, 진짜 뭐, 슈마컴이 나락으로 가면, 급등하겠죠. 슈마컴이 나락을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 뭐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엔비디아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할 일이 많아요. 아, 매그세븐의 어떤 중심에 있기도 하고, 벨도 움직이고, 나스닥 전체를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예,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먼 테슬라 1000대, 아, 부족했는데 6% 떨어지냐고요? 만대 모자라면 60% 빠진, 아, 그게 아니겠지만, 기대감이 컸었고, 혹시, 이런 인도량이
빠지는 이유에 답니까, 이사님? 인도노미스가? 근데 이제 중국 전기차들은 더 많이 팔렸는데, 아, 그렇게 그러니까 있구나. 더 모자랐다는 거는 중국에서 생각보다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는 잘 팔리는데 이제 테슬라는 생각보다 안 팔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아, 그렇겠네.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라는 게 다들 이제 중국 전기차 때문에 생긴 거기도 하고, 그 이제는 뭐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많이 안된 거고. 또 한국에서도 지금 보니까 그 저기 뭐죠, 모델 Y 그 후륜 버전, 아 그거는 아예 무이자하고, 네. 그 롱레인지도 일정 금액 그 미만 그 넘어가는 거, 뭐 2천만 원인가? 그러니까 한 7천만 원 차리면 5천만 원 현금 때리고, 2천만 원 하면은 무이자. 그 밑에는 뭐 유지 조금 있던데, 그러니까 무이자예요, 무이자. 무이자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밀어내기, 뭐 모델이 새로 이제 재편되나요? 밀어내기 하듯이 좀 하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삼성카드로 뭐 하던데. 제가 봐서는 뭐 생각보다 모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다잘 나가는데 못 나가면 실망스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10월 10일이면, 10월 10일이면 언제입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때 또 로보택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거기에 또 기대감이 크니까. 네, 테슬라. 어쨌든 테슬라 그래도 지금 오늘은 빠집니다만, 최근에 성과 제일 좋았던 매그세븐 종목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부유하는 회사에 대한 언급이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팔런티어 온톨로지 데이터 의미를 부여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다. 또한 인구 감소 및 AI 시대 팔런티어의 AIP가 기업의 운영 및 문제 해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각 어떻게 하시나요? 요거죠, 요거죠. 예. 그걸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시에나 병원인가요? 그 뉴욕에 있는 병원에서, 예. 그 병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아, 민영 건강보험,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이제 그 환자가 이제 계산을 하면은, 만약에 그 의료비가 10,000원 나왔다. 네. 그러면 환자 부담이 3,000원이고 뭐 보험비가 7,000원이다. 그러면은 네, 환자는 그렇죠. 3,000원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병원은 그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의료보험공단에 이제 신청을 하고, 미국은 민간보험에다가 그 가입된다다가 7,000원 달라고 신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7,000원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럼 7,000원을 예, 바로 그냥 냅다 그냥 주냐? 보험회사, 그 보험공단이다, 민영건강보험회사가 예.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하죠. 그렇죠. 이것들이 많이 막그 하는 거 아니냐? 예. 과다 청구하는 거 아니냐? 과잉 진료한 거 아니냐? 할거 아닙니까? 그렇 당연하겠죠. 예. 예, 근데 팔란티어를 썼더니, 그 파운드리를 써서, 이거 우리 과잉 진료 아니다 라는 거를 그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재무, 그러니까 회계 쪽이랑 그다음에 의사의 진료 내기 이제 데이터가 좀 다른데, 그걸 잘 통합해서 그 다시 청구, 그러니까 만약에 거절했으면은 다시 청구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하게 진료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나가는 돈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이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아낀 거예요. 보험에 그 거절 당하는 비율을 줄인 거죠. 그러면 반대에 있는 사람은 못 줄이고 돈을 더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만약에 이제 그 팔란티어를 쓰면, 일단은 거절하고 봤던 부분도 이제 줄어든 것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거 가능성도 이제. 그러니까 민영보험이 팔란티어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럼 민영보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란티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반대로. 팔란티어. 네, 그런 지금 저기 병원들이 그 부분을 빠르게 개선하는 그 자료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민영보험도 이제 영향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빅데이터에서 할 일이 많네. 네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절대 돈안 주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BM이라고 하는 약국 혜택 관리자인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까. 그걸 또 질문을 올리셔갖고 답을 주신 겁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저번에도 지금도 주가가 이제 200을 못 넘고 200 가면 또 이제 물량이 나올 거잖아요. 물량이 그렇죠. 나올 건데 계속 뭔가 이제 그 물량 소화할 때까지는 좀뭐 뭐라 그러죠? 수면 아래에 좀 잠겨 있는 느낌이죠, 아마존이. 주가도 이제 팍 빠졌다가 어느 정도 또185 근처가 가서 또 약간 밀렸는데 일단 아마존에 대한 그큰 그림으로 봐서는 이 상당한 마진의 이제 확대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진이 계속 그 이렇게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고 있는 상황. 그거가 있는데 그게 언제 이렇게 확 터지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단계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뭐 물량으로 누르고 있는 거를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이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은 뭔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첫 번째가 이제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보틱스는 결국에는 이제 자동화하고 연결되는데 현재 이 아마존이 그 75만 대의 로봇을 운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로봇 사용이 많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이제 줄죠, 그죠? 그러면서 효율성이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비용이 줄면서 마진이 확 올라가는 그 구간이 언젠가는 빠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지금 75만 대가 이제 10만 개 이상 인간 일자리를 대체한 거고요. 이게 더 늘어나면 또 이제 인간의 일자리를 또 대체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데이터 센터, 특히 이제 AWS가 거의 영업이익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을 AWS가 내는데, 이거의 경쟁을 위해서 또, 뭐, 앞서, 오늘 그 원자력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가 뭐, 원자력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또 올라가던데, 아마존은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기 전부터, 이 원자력에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운영하겠다는 거, 이걸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원자력 엔지니어도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해서 소형 원자로 그 SMR이나 핵캐릴로 전략 평가를 위해서 엔지니어도 고용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는 데 따른 에너지에 대한 그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AWS가 주요 성장 동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기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3사가 계속 경쟁 중인데 이거에 대한 그 지출을 줄일 수가 없어요, 여기도. 그래서 현재 그 상당한 데이터 센터에 지금 1,500억 달러를 또 투자할 계획도 있고 서로 그 순위 마이크로소프트와 AWS, 에이저와 이제 AWS 간의 어떤 경쟁이 좀더 크죠. 구글은 약간 조금 뒤쳐져 있긴 한데.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현재 장기적으로는 AI나 로보틱스나 뭐그 클린 에너지, 뭐 특히 원자력 관련해서 이런 투자가 제대로 그 들어가야 그 기반을 마련하는 걸로 보면 되고, 그래서 에너지 전략이나 경쟁 우위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결국 그 AI 쪽하고 맞춤형 반도체 투자, 뭐이 고성능 인프라 제공을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그 우위 전략을 지금 계속 설계를 하고 이렇게 누적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뉴스로 확 드러나게 하고 있진 않지만, 하고는 있다. 근데 이게 드러나는 타이밍이 언제일까?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뭐, 지금까지 앞서 봤지만, 여기, 아마존이 현재 투자가 끝나고 나서 상당한 자본 지출 이후에 마진이 이제 증가하는 그 목록들입니다. 지금 이게 다 지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풀필먼트도 이제 재배치가 다 끝났죠. 지역별로. 그다음에 3자 그 판매도 그렇고
이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그 공급망 서비스 확대라든지, 뭐, 새로운 배팅, 된게 이제 성숙 단계에 이제 들어선 거고요. 프라임도 이제, 가격 결정력이 좀 많이 생겼고, 재고 배치 알고리즘도 업그레이드 됐고요. 인력 규모도 이제 조정됐고, AWS도 이제 가속화되고, 또 하나가 여기 빠진 게 이제 그 광고죠. 비디오 광고. 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그 로봇. 이 모든 게 가리키는 거는 마진입니다, 마진. 그 마진이 언제쯤 이렇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좀 빛을 볼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좀 깜깜하긴 한데요. 지금 몇 년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힙센어스는 많이 하락하는데 오늘 사는 거 어떨지라는 질문인데, 오늘 사는 거안 되죠.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 이제 FDI가 그 이제 GLP-1 관련해서는 쇼티지를 해결했다고 하는 건 그렇게 나온 건데, 지금 이제 아직 좀 남아있죠. 불확실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네. 말한 그 티르제파타이드 말고 세마글루타이드까지 만약에 그 해제하면은 여기도 타격을 받는 거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결국 사는 타이밍은 제가 봐서는 전저점 테스트도 할 가능성도 좀 있죠. 15 근처 너무 빨리 사지 살려면은 RSI도 그렇고, 뭐, 30, 이렇게 되게 지금 어설픈 가격대잖아요, 지금 주가가. 차트 네. 한번 보시면은 되게 어설픈 가격대 아니에요? 어정쩡하죠. 어정쩡한, 어정쩡하죠. 어정한, 지금 여기 그림이 어정쩡한 가격대에 네. 어정쩡한 RSI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30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거나, 15까지 오면은 그냥 좀 안심하고 사지 않을까. 모양 자체도 네. 모르겠어요. 지금 봐서는 뭐이 정도 뭐 여기서 확 말아 올린다. 여기 오후 돼가지고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올리면 모를까. 아니 이렇게 끝나면 좀 오늘 이 상태로 끝나면 좀더 뒤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봐도, 네. 제가 봐도 그래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뭐 조금 워낙 질문이 자주 나오는 종목이니까, 또 조만간 또 소식이 좋은 게 있겠죠.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랩 몇수 타임인가요? 그랩이요? 볼까요 한번? 네, 그랩. 오랜만에 몇 스타임이? 뭐, 몇 스타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조금 올라왔네요. 근데, 글쎄요. 저는 뭐, 시초도 별로 안 좋은 기업이고, 이것도 금리가 내려와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주봉 보면 아직 한참 멀었지 않습니까? 제가 몇번 얘기했었죠. 이 동남아에 있는 그랩이, 일단 첫 번째 경쟁이 엄청 심해요. 각각의 자체 국가에 있는 앱이 많습니다. 이런 비슷한 앱들이 많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여러분들 우버처럼 카드 연결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연결시켜서 잘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 국내 카카오는 딱 닫죠. 이제 카드 딱 박아놓으면 딱 되지 않습니까? 잘안 되는 것도 있고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한국 카카오는 이렇죠. 우버도 그렇고. 되게 그 운전자가 되게 많이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친절하고. 근데 그게 안 되고. 심지어 뭐 이렇게 놓고 가면 그들이 갖고 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랩은 많이 이용하지만 또 많이 이용하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그랩을 안 쓰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상대 쪽 경쟁사를 쓰기 때문에, 예, 경쟁에 많이 밀려 있다는 거. 워낙 치열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버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랩은.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좀안 봤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죠? 이렇게 어디 갔는데, 그랩이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엄청나게 이런 좋은 서비스 받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받아보면. 그런 차이도 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의식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지금 보시면 뭐,
주가는 바닥에서 좀 올라온 종목인데 주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뭐 그냥 뭐 옆으로 기는 거 아닙니까? 굳이 좀 올라온 거에 베트 가지 마시고 좀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완전히 좋아지면 그때 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동남아 그랩은 큰 매력은 없어 보이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기 보시고 참 혹시 이사님 그랩 안 써봤죠? 동남아 가서 네, 인도 가서 인도 가서 우버만 썼어요. 우버? 앱 깔기 그래서. 아, 그렇죠. 보통 그렇게 그냥 그 거의 기존 거 쓰는데 거기도 되게 많아요. 저기가 그 경쟁이 하여간 그런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차트로 하신다고 그러면 안 말리겠지만 근데 또 이제 또 차트를 하면 또 본인이 또잘 빠져나오는 것도 있어야겠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랩은 잘안 된다는 거. 네. 넘어가고요.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매운맛은 매일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리스트도 없어지면 아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빠지면 그러니까 빠진 거고요. 매일매일 새로 업데이트가 되고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유지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시면 각자 판단입니다. 각자 판단. 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전체 자금의 5% 이하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그냥 자기만의 어떤 얼마 먹으면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이 매일 나오니까 매일 나오고 종목이 5개 평균 나온다고요, 이사님? 요즘에? 일마다? 네.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기존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게 오늘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아, 빼고 그것도 있죠. 하면은 그렇죠. 5개밖에 안 돼서 아 예. 5개가 적당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다음 날뭐안나 종목 선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매도 기준을 뭐 나름 어떻게 정 하는 게 왜냐하면 누가 뭘 사는지도 모르는데 매도 신호 나오는 것까지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예, 할 수가 없어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 매도 신호가 다그 매도 신호 나오고 나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한 매도 신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말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매운맛은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의지하면 됩니다. 왜냐면 주도는 제가 다 말씀드리니까. 근데 매운맛은 그냥 매일 나오는 거고, 그, 약간 저는 재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로. 아, 재미라고 하시면 너무 그렇죠. 돈 버는 건데. 근데 적게, 그러니까 적게. 내가 돈 버는 거에 충격이 없을 만큼 적은 돈을 하라는 조언을 하는 거죠. 적은 돈으로. 왜냐면 종목은 매일 나오고 있고, 각자, 종목을 보유하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른데, 어떤 건 많이 올라가고 어떤 건막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도 손절 난이 정해서 딱 파시면 되고, 익절도 정해놓고 파시면 됩니다. 그거 안 해놓으면, 약간의 빠질 때 곤란해지죠. 먹을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각자 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하다 보면 개 중에서 또 좋은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희 보면, 엠너빈 같은 기업도 좋잖아요. 그 사실 이제 그 매운맛 나왔지만, 지금 좋아진 종목이죠, 엠너빈이. 맞죠, 이사님? 그런 것도 발견되겠대. 그때는 이제 장도하시면 될것 같고, 그냥 나오는 종목들은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조금 투자해서 정확한 익절 손절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트레스 메디스죠, 이거? TMDX? 맞죠, 이거? TMDX? TMDX. 네. 트레스 메디스 그룹이죠. 이거가 168에 만불 샀다고요? 오, 만불. 샀는데 계속 빠진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질문인데, 이것도, 아, 좀, 액수가 컸네요. 예. 160에 만주면, 정말 최근에 산것 같아요, 최근에. 예. 아, 잠깐 기사가 뭐 있나 볼까요? 기사가 없는데요? 예. 기사는 없습니다. 기사는 없습니다. 기사는 없고 그냥 빠진 겁니다. 이런 거는 테크니컬 분석으로밖에 분석이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사님 요거. 거래 최근에 이제 좀왜 사셨을까? 제가 그때 누가 물어봤을 때 그냥 이거는 놓친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그렇죠. 말라고 그런 했는데, 말씀이시죠. 일단 뭐 사신 거니까. 근데 이제 140에 140에서 142에 안 떨어지면은 되게 지지가 강하지 않아요? 140이. 140의 지지가 엄청 강하네. 그러니까 뭐 엄청 강해요. 일단은. 지금은 저거를 지키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제 던지더라도 그때 나 생각하고 던져야 되고, 약간 이제 보시면 쉬는 구간이잖아요.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 옆으로 가버리잖아요. 주가 그러네요. 자체가. 그러니까 다음 실적에서 잘, 실적이 잘 나오길 이제 좀 바라야죠. 그다음. 그러면서 한번 이제 팔기를 주기를 좀 바라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이거 지금 목표가도 되게 막 높이고 한것 같아요. 200막 이러면서 이제 막 200 막 나왔어요, 200은. 네, 올라왔는데, 뭐 아시겠지만 아직은 이게 규모가 뭐 성장은 하고 있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장기 이식이라는 게또 그렇다고 시장이 엄청 넓은 시장은 아니, 큰 시장은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 건수가 적지만 되게 비싼 그런 거지만, 그러기에는 그래도 뭐 많긴 하더라고. 미국은 이게 장기 이식 그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와, 그렇죠. 되긴 되는데, 이제 근데도 이제 좀 부담스럽죠, 이 가격이. 왜냐면 이런 주식은 이제 초창기에 보고 사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나오면 빠져나오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돈을 그래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약간씩 이제 인컴도 생기고 뭐 이러니까. 이제 해볼 만하지만 주가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면 이제는 숫자를 자꾸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좀더 어려워진, 더 거래하기가 더 어려워진 구간이라서,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건 지나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더욱이 다음 지난번 실적에서 보고 빠져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오니 때 지난번 봤더니 지난번 때 실적 발표한 다음에 좋았고 또 가이던스까지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가 큰 종목이 된 거죠, 일단. 일단 그래서 다음 원위 때 밖에 그 어떤 이벤트가 없으면 그때가 주가 올라갈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차피 높은 가이던스 있으니까 맞추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 아까 봤지만 140이 진짜 강력한데요. 140 정도가 여러 번 단계에서 맞고 올라왔던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그 정도 되면 안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봤다가 나중에 실적 때 뭔가 튈때좀 그때 하시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때 마지막도 이렇게 거래가 큰 한번 터진 데 있어갖고 요게 좀 걸리네요. 기사 없이 이렇습니다. 왜 자꾸 떨어질까요? 이게 참, 화이자가 아마 차트 흐름을 보면 장기적으로 되게 제자리지 않아, 이거?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자리예요, 거의. 그죠? 한 10년 동안 제자리 왔어요. 중간에 이제 뭐, 팬데믹 때문에 올랐다가 이제 다 빠지고 그거보다 더 빠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 블록버스터급 약이 그 이후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면 동력을 좀 많이 잃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 제약주 중에 이 특허 만료되거나 뭐 이런 쪽은 늘 이제 체크를 해서 특허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들, 그런 거는, 그리고 신약 개발이 더디거나 뭐 이러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반등 기미도 쉽게 잘 보이지를 않고, 이런 경우는 좀그 팬데믹 때 이제 좀 독특한 경우니까 그렇긴 하지만, 늘 이제 대형 제약사의 그 파이프라인의 어떤 그 특허 만료 기간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누리던 걸다못 누리면, 다 끝나면은 언제든지 이제 제약이 나오고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화이자가 그 이후로 뭔가 나오는 게 없죠. 이게 백신 때문에 이제 좀 이후로 뭔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제약사들 상당 기간 어려웠던, 뭐잘 나가던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지금 보시면은 없어요. 그죠? 거의 뭐 제자리죠. 이게 뭔가 새로, 약, 이제부터 물질들이 거의 이제, 뭐라 그러나요?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물질, 후보 물질들이 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새로 신약 내기가 큰, 뭐, 블록버스터급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대형 제약사들끼리 합병하면서 그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끌어왔는데, 뭐, 작은 회사들 인수하면서 뭐, 이렇게 후보 물질들 하고, 뭐, 해보려고 하지만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여기도 결국 나중에 AI가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후보 물질을 잘 내놓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신약 개발,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한 3조, 최소 한 3조 원 들어요, 3조 원. 처음부터 끝까지 3조 원 들이잖아요. 그 3조 원 가운데 태반이 이제 다 날아가요. 왜냐, 그 후보 물질 선정하는 데부터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고, 뭐, 이렇게 중간중간 날아가고, 임상하면서 이제 날아가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나오는데, 이제 AI가 들어가면 좀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 제약사, 최근에 그 성장 모멘텀이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나마 이제 보면 암젠 같은 거는 그래도 뭐,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 선택하면 이제 암젠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나마 이제 올라온 있죠. 그래서 저도 대형 제약사는 웬만해선 잘 최근엔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뭔가 나오는 게잘 없어가지고. 기대할 만큼의. 아니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아시는 그 항암제. 항암제는 조금 이제 가능성들이 높아지니까 그쪽 부분을 조금 노려볼 수는 있겠죠. 근데 공부가 많이 필요해서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주식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게, 뭐, 대형주 같으면, 아시겠지만, 나름의 혜자죠, 그죠? 다른 곳이 침범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뭐 그런 거. 각자의 이제 그, 바운드리를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런 그큰 기업들이 쳐다보지 않는 쪽에서 이제 성장률이 높은 매출이 높으면서도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거를 저는 뭐 찾는데 그런 부분 그런 걸 찾아요. 그걸 찾는데 이제 다 맞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사보고 탈락시키면서 잘 되는 쪽은 더 담는, 뭐, 이런 전략을 쓰죠. 그래서 수많은, 많은 실패 종목들, 계좌에 보면 막, 한 몇십만 원, 뭐, 아니면 몇백만 원 이렇게 손에 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들 많아요. 그런 종목들 속에서 이제 뭔가 하나 나오는 거지, 딱 집어가지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제가 이제, 투자에서 성공했던 것들은 다들 대부분 그 사회의 어떤 그 변화를 줄 만한 요인들,
뭐 이런 걸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이 하는 일이 어떤 사회를 이렇게 약간 바꾸는 뭐 그런 게 있는지를 좀 많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해서 이제 보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종목을 좀 저도 잘안 하는 편이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나 뭐 이런 것도 안 사는 이유가 뭐 투자하는 종목들이 왜냐하면 제 세대의 세상을 변화시킨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버크셔에서 투자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한 그 당시 돈을 많이 벌어서 한 거는 그 시대를 주도하고 변화했던 종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코카콜라가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을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테크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죠. 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이 그쪽밖에 최근에는 없어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만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 그러죠. 근데 이제 뭐그 에너지 쪽에서 세상을 뭐 바꾼다. 그러면 그쪽도 볼수 있겠죠. 또 바이오 쪽이 세상을 바꾼다. 그러면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비만 치료제도 그래서 뭐 일랄일이나 뭐그 ETF나 그런 거산 이유도 뭐 그런 맥락에서 좀본 거고요. 최근에 이제 뭐 이거 없어. 이 종목. 이 종목 없는데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제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 종목 사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거 위주로 봅니다. 스페이스X도 뭐살수 있으면 좋겠죠. 세상을 뭐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뭐. 못 사면 이제 로켓랩도 그렇고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허베이 미네랄스, 허드베이 이게 HBM 캐나다 알리타님 캐나다 계시니까 계속 캐나다 종목 저번에 그 CCJ도 그렇고 그거 같은데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뭐 구리는 계속 앞서 이걸로 그냥 말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여기 이 기사대로 세상이 바뀌는데 어마어마한, 원자재 수요가 계속 필요하다. 이야기에다가, 중국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전력 부분을, 어쨌든 인프라를 갖추려면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차트적으로 보는 그런 것보다는 특히 원자재는 수급 상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중간에 움직임이 있더라도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노동탓은 일라일리는 얼마나 더 갈라나뇨.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 뭐이 말인 건가요? 가가 이제 더 얼마나 갈 거냐 이거 근데 이 일라일리도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비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이제 성장 동력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긴 하지만 추가로 더 높은 성장 뭐 공급량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거의 AI하고 비슷한 느낌의 지금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좋을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약이 계속
보급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이성저 작은 주식이든 노, 그 어떤 주식이든 성장 특히 뭐 월봉 주봉을 보시면은 올한해 이렇게 주가가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또 가기에는 이 앞에 걸 넘어서는 성장을 과연 보여줄 수 있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빼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계속적으로 오늘 보니까 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한국 또 한번 또 한번 이렇게 큰 바람을 일게 할 그럴 것 같긴 한데 지금 봐서는 이게 이렇게 크게 한번 다시 가기에는 시간이 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자도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는 이 반도체는 아직 경쟁자가 대놓고 나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계속 경구용도 나오려고 하고 뭔가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반독점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그 자리를 내줄 수도 있는 위험은 있는 거니까요. 주사보다 먹는 게더 편하잖아요. 그게 혹시나 이제 다른 데가 더잘될 때, 되면 또좀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발전 속도가 테크만큼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뭐 추가로 뭐가 나오기에는 속도 면에서 좀 더딜 거라고 생각하고.